아니, PSP 갓오브워보다 왜 PS2 갓오브워가 더잘 돌아가? 이거 뭐지? 안녕하세요, 닥터K입니다. 이 작은 싱글보드 컴퓨터, 카다스사의 엣지2가 되겠습니다. 카다스사에 대해서는 아마도 정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외에는 들어보시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뭐 라즈베리파이나 라떼판다, 오렌지파이와 같이 흔히 알려진 그런 보드들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지만 VIM4와 같은 강력한 싱글보드 컴퓨터를 만들어 왔던 회사가 되겠습니다. 정말 손바닥 안에 들어갈 정도로 작은데 뒷면에 간단하게 나와 있는 스펙표만 보더라도 정말 지금까지의 싱글보드 컴퓨터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우선 여러 유튜버들이 레트로 게임 어디까지 되는가 많이 영상을 내보냈었죠. 정말 생각보다 강력한 성능으로 그야말로 여태껏 나왔던 싱글보드 컴퓨터들을 압살할 정도로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었었는데 락칩 RK3588S가 들어가 있습니다. 램도 16기가 DDR4. 와, 놀랍습니다. 정말 기본적으로 eMMC 64기가가 탑재가 돼 있고 와이파이 6를 지원 합니다. 그리고 전원은 9에서 20볼트 타입C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말 어느 정도 작은 사이즈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서 그리고 와이파이 안테나. 자, 상자를 정말 가득 채우는 포트들도 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포트 높이도 딱 가운데 쪽에 이렇게 놔둬서 정말 작습니다. 뭐 라즈베리파이 4와 비교를 해봐도 사이즈는 거의 같죠? 네, 사이즈는 거의 같은데 높이에 있어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개조를 위해서 태어난 그런 보드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정말 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카메라도 3개 지원하고 이것이 CPU, 락칩 RK3588S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USB 3.0, USB 2.0, 그리고 이것은 Type-C로 USB 3.1, 그리고 DP로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HDMI, 그리고 이것은 전원 PD 어댑터를 지원하는 전원 단자가 되겠습니다. 후면 하단에는 I/O 단자 2개, 그리고 터치와 디스플레이를 위한 2개의 포트가 있습니다. 정말 이 성능이 기대되는데 어느 정도의 성능이 나올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성능의 싱글보드 컴퓨터이기 때문에 뭐 발열이 안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쿨링팬도 상당히 강력한 성능의 쿨링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쿨링팬을 장착한 높이. 뭐, 라즈베리파이 4에 쿨링팬을 장착하면은 네, 뭐 보통 이 정도인데 이 정도가 아니더라도 뭐 높이 자체가 일단은 이 포트 때문에 높이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나죠. 이 보드는 정말 개조를 위해서 항상 높이를 되게 중시하는데 높이 측면에 있어서는 정말 완벽한 보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케이블 하나도 작게 만들려는 노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네, 사이즈를 위해서 뭐, 랜 포트 이런 것도 다 생략이 되었기 때문에 와이파이 안테나를 장착을 하고. 자, 이제 한번 성능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용을 위한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LED가 두 개가 있는데 상당히 색깔이 다채롭게 들어옵니다. 이쪽에는 버튼들은 파워, 그리고 펑션, 리셋 버튼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장 메모리가 뭐 여러 가지 게임을 테스트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USB 3.0 포트에 USB 3.0 드라이브를 연결했습니다. 네, 그럼 한번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LED가 깜빡깜빡이고 쿨링팬은 바로 작동하지 않고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작동을 합니다. 네, 15초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블루투스 키보드와 마우스로 작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K 모니터에서 작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정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카다스 세팅에 들어가면
네,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LED, 이 LED의 색깔도 제어할 수 있고, 쿨링팬도 이렇게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항상 돌아가게 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상태는 이렇게 처음에 부팅할 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정 용도로 매일 어떤 시간에 사용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장 용량 보시면 64GB 중에서 현재 27GB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태블릿 정보 보시면 안드로이드 12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드웨어 정보를 보시면 락칩 RK3588, 3588X라고 안 나오고 그냥 3588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GPU는 말리 G610, 램은 16GB. 네, 현재 16GB 메모리 중에서 네, 2기가 정도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64GB 그리고 추가로 제가 외장 메모리를 연결해 놨습니다. 아주 높은 안드로이드 사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 보시면 지금 반응 속도 뭐 엄청나죠? 지금 반응 속도 정말 빠릅니다. 네, 유튜브 한번 열어보면. 네, 진짜 빠르죠? 뭐. 이 와이파이로 지금 연결한 건데, 뭐 정말 아주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K 영상 한번 보시면. 화질 4K. 네, 전체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소리가. 전혀 끊김없이 4K 해상도 그대로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1080p로 녹화를 하는지라 4K 화질을 정확하게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네, 정말 빠릅니다. 사용 속도 정말 빠릅니다. 네, 네이버 웹사이트는 아마 지금 처음 열어보는 거라서 조금 느린 것 같은데, PC 버전으로 한번 보시면, 네, 그냥 뭐, 이야, 속도가 정말 막힘이 없습니다. 네. 아, 이게 또, 모바일로 나오네요, 또. 네, 뭐 정말 빠르죠? 시중에 나와 있는 케이스가 없는 것이 조금 아쉽지만, 오픈해서 사용하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뭐 간단한 용도로만 사용한다 싶으면 그야말로 뭐 OTT나 유튜브 이 정도 보시는 거면 정말 차고 넘치는 성능인 것 같습니다. 자, 넷플릭스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넷플릭스, 야, 넷플릭스도 뭐 정말 뭐 이렇게 스크롤하고 이러는 거는 진짜 막힘이 없습니다. 네, 재생 사양은 네, 아쉽게도 와이드바인 L3로 나오네요. 아, 요건 좀 아쉽습니다. 야, 네, 정말 반응 속도 정말 빠릅니다. 네, 이 정도 사용을 해봤고 기본적인 사용에 있어서는 뭐 안드로이드가 포팅되는 싱글보드 컴퓨터 중에서는 정말 거의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긱벤치 5를 통해서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적인 수치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벤치마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싱글코어 621, 멀티코어 2442. 네, 이 점수를 쉽게 비교를 한다면 LG 스마트폰 V50의 경우가 싱글코어가 672 그리고 멀티코어가 2321점으로써 싱글코어는 V50보다 낮지만 멀티코어가 더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딜레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아주 빠른 다중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뭐 돌핀 에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듀얼 코어가 지원이 되고 PS2도 마찬가지지만 PSP 같은 경우에는 싱글코어로 작동하기 때문에 아마도 V50보다 PSP에 있어서는 약간 성능이 낮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게임 컨트롤러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벤치마크에서 보셨듯이 뭐 웹서핑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작업들 전환 속도도 상당히 빠르고 이런 것은 멀티코어의 영향인 것 같고 아무튼 뭐 게이밍에 있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드로이드 게임 원신을 해보겠습니다. 게임이 로딩되니까 쿨링팬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네, 아이폰용 앱과는 달리 조이패드가 지원이 안 됩니다. 아쉽게도. 네, 그리고 그래픽 설정은
중간으로 돼 있는데 기기 부하가 매우 높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원활하진 않죠. 네, 약간의 끊김도 있는 것 같고. 네, 뭐 원신을 원활하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런 뭐 싱글보드 컴퓨터로 안드로이드 전용 게임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네, 그러면 에뮬레이터들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글코어 점수 때문에 약간 우려가 되는 PSP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정은 벌칸, 프레임 스킵 없이 PSP 2배 해상도, 렌더링 해상도는 2배, 해상도도 기본 장치 해상도 이렇게 놓고 해보겠습니다. 네, 프레임은 48프레임, 거의 뭐 고정된 것처럼 48프레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프레임이 60프레임이 안 나와서 왠지 모를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네, 철권 6 보시겠습니다. 네, 철권 6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48프레임으로 고정돼서 나옵니다. 네, 42프레임 뭐 떨어질 때도 있고. 네, 생각보다 PSP 성능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 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PSP보다 하위 기종의 에뮬레이터들은 뭐 당연히 잘 돌아가겠죠. 세턴의 경우에도 뭐 PSP를 해보니까 잘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돌핀 에뮬레이터 듀얼 코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돌핀 에뮬레이터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30프레임 고정으로 플레이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설정한 것도 없이 특별히 설정을 건드린 것도 없었는데 상당히 잘 돌아갑니다. 아, PSP가 완벽하게 안 돌아가는데 게임큐브 게임이 잘 돌아가는 거, 이거 좀 진짜 이상하네요. 야, 정말 잘 돌아갑니다. 컷신에서 약간의 끊김이 있는데 인게임에서는 상당히 무리 없이 게임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큐브 게임들은 정말 뭐 완벽하진 않지만 뭐 이 정도 기기에서는 그 정도 성능이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정도로 돌아갔습니다. 자, 위는 어떨까요? 네, 이 해상도가 뭐 1X나 2X나 별 차이가 없어서 두 배로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칸.
네,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보다 마리오 카트가 살짝 사양이 더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프레임은 오히려 이게 더잘 나오네요. 네, 돌핀 에뮬레이터까지 보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PS2 과연 어느 정도 실행이 될지 보시겠습니다. 야, PS2의 경우에는 정말 뭐 59프레임, 60프레임으로 아주 완벽하게 돌아갑니다. 야, 이거 뭐 바탕으로 만들어서 해도 될 정도로 정말 잘 돌아가네요. 네, 철권 태그의 경우는 55프레임 정도. 네, 버추얼라이터보다 살짝 부족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앱들, 그리고 레트로 게임, 에뮬레이터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지금 만져보니까 좀 따끈따끈한데, 뭐 그렇게 아주 뜨거운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뭐 쿨링팬도 돌고 있지 않고, 어쨌든 정말 작으면서도 안드로이드가 설치되는 싱글보드 컴퓨터 중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싱글보드 컴퓨터, 바로 이 카다스의 엣지2가 되겠습니다. 뭐 지금 이 사이즈 보시면은 라즈베리파이 4 정도, 그렇기 때문에 10인치 정도 내외에 바탕으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 혹은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10인치 뭐 UMPC 뭐 그런 걸로 만들어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그런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뭐 물론 모니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인 멀티미디어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싱글보드 컴퓨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카다스의 엣지2, 제가 소개시켜드린 모델은 엣지2 프로였습니다. 한국 시간 9월 22일 오후에 런칭이 됩니다. 그래서 카다스 홈페이지 혹은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구매를 하시면 얼리버드 특가로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뭐 물론 제품이 나오기 전에 리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은 아마 런칭하는 날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리뷰에서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영상이 나간 다음에 가격도 같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이다 싶으면 이 제품으로 정말 할수 있는 것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구매를 하고 싶으신 분은 꼭 얼리버드 특가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이 제품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이크로 SD를 지원하지 않는 점은 뭐 여러 가지 게임을 넣어서 레트로 게이밍 에뮬레이터로 사용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조금 단점이 될것 같습니다. 뭐 물론 USB 드라이브를 사용해도 되긴 하지만 마이크로 SD가 요즘에 가격도 많이 내리고 대용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물론 워낙에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수많은 용도로 그리고 혹은 개조하는 데 쓰이기에 정말 좋은 싱글보드 컴퓨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뭐 물론 저도 조만간 이걸로 무언가를 만들어 볼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PSP 갓 오브 워보다 왜 PS2 갓 오브 워가 더잘 돌아가? 이거 뭐지? 대체?